can't breathe, like freeze, 내 몸이 굳다가 Hey dear, stay here, 내 눈이 멀다가 네, 안녕하세요.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, 비스트의 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Can't breathe, like freeze, 내 몸이 굳다가 Hey dear, stay here, 내 눈이 멀다가 No way, losing my way, ain't no way, 멀어지기만 해 아프기 싫다, 난 깊어만 가만은 어떡하냐 처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제 생각을 했죠. 이제 소녀 팬들과의 작별을 할 시간이구나. 네. 지금 비주얼은 없구나, 나한테. 그냥 정말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컴백을 하고 나서 팬분들께서 제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틀리게 별명을 지어주시더라고요. 뭐 이것저것 생각보다 제가 닮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머리를 이렇게 자르니까. 그래서 별명도 지어주시고 되게 처음에는 이제 준혁이 머리 좀 기르게 해달라 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뭐 포기하셨는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. 팬분들이. 네. 네, 요즘에도 이제 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개인적인 제가 이제 랩 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작사를 거의 다 참여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앨범에 들어간 가사들이 제가 이제 미스터리 활동, 백걸 미스터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생각해 놓고 그냥 혼자 생각나는 대로 써놨던 가사들이에요. 근데 마침 또 앨범 컨셉이랑 또 맞는 가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 넣은 것들도 있고 작업하면서 즉석에서 써 넣은 것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. 제가 평소에 이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. 정말로 많이 해요. 근데 용씨면 어울리는 이름이 잘 없어요. 진짜로 막 진짜 없어요. 용가리? 아니 진짜로 용씨면 어울리는 이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연예인분들 막 이름만 갖다 붙여도 뭐 여자면은 뭐 용유나 뭐 이상하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 진짜 좋은 게 생각이 나면 이렇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5년 뒤쯤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일단 비스트라는 그룹, 제가 속해 있는 비스트라는 그룹은 정말 최고의 그런 멋진 그룹이 돼 있겠죠. 뭐 멤버들 각자 이제 탁월한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또 지지를 받고 있겠고 저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로듀싱한 곡들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프로듀싱해서 이제 제 앨범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고 네. 그냥 네,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,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비스트의 준혁이었고요. 저희 비스트 이제 쇼크로 컴백한 지 2주가 됐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고 항상 열심히 하는 초심 잃지 않는 그런 멋진 그룹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